뭐야? 늑대가 몇 마리야? 어? 쟨 누구야? 처음 보는 늑대야? 어, 얘 막 무리 지어서 사냥하네, 얘네? 야. 야. 나가보겠습니다. 블릭인렛. 딱 봐도 지금 여기에서 총알 만들 수 있는 장소인 것 같거든? 아닌가? 영어는 블렛인데, 총알이. 완전 처음 와보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도 둘러보면 집이 있을까? 와, 저기 뭐예요, 저거? 엄청 커다란 마을 같은 게 있는데? 공장인가? 저기를 목표로 한번 가보죠. 어, 진짜 총알 만들 수 있는 거면은 총알 재료를 좀 챙겨갔었어야 됐는데, 내가 탐피를 안 주었던 대표적인 이유는 만드는 장소를 몰랐기 때문인데, 이제 만드는 장소를 알았으니까 탐피는 좀 주말밥 주울 것 같냐? 내가 안 주서! 안 주서, 절대 안 주서. 솔직히 얘기하면 총알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24발? 70발? 미쳤네, 진짜. 이젠 총보단 최종병기 활이 최고. 맞아, 애초에 활이 있는데 뭐하러. 이게 총보다 데미지가 더 좋단 말이야. 일단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자고. 딱 봐도 저 공장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게 뭐예요? 저게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조스바 색깔이야? 조스바를 녹여서 바다를 만들었나보지. 근데 물이 왜 이렇게 시꺼매? 진짜 폐수인가? 얼어붙은 삼각주? 조금 더 가까이 가면 무너지겠죠? 와, 저기도 인공적인 다리가 있네요. 완전 사람이 있었던 흔적. 계속 자연경관만 보다가 저 다리 보니까 왜 이렇게 반갑. 여기는 그냥 진짜 사람들이 완전 제대로. 야,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아! 와! 와, 뒤질 뻔했네. 와. 어, 제 초소 있어요. 크라프톤 낚시꾼. 어, 뭐야, 이거? 라이플 탄피네? 이런 씨 오르나미 씨 탄피를 주는 거 보면은 좀 주서 가야 되나? 어, 이거 주면 뭔가 좀 어 느낌이 있는데? 이거 버리고 가면 후회할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좀 탄피를 주서 볼게요. 탄피만 있다고 만들어지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제초제랑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바로 볼 수 있거든요. 화약, 총알, 일반 총알, 탄피, 탄약 작업대. 그리고 그 화약을 만들려면은 그루터기 제거제랑 황가루 이 필요하군요. 화약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고요? 방금 화약통이 화약을 만드는 거고, 저 화약통을 따로 얻는 곳도 있어요. 탄광 이런 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찾기 힘들기 때문에 만드는 게 나을 듯. 뭐야? 늑대가 몇 마리야? 어? 쟨 누구세요? 어, 왜 늦게 죽어 얘? 그 얘 누구야? 처음 보는 늑대야? 어? 어, 얘 막 무리 지어서 사냥하네, 얘네? 으악! 와, 뭐야? 전략 전술? 나 충격받았어. 늑대가 단체 생활하는 거 나 처음 봤거든? 그리고 원래 이제 일반 늑대는 잡히면 내가 눕고 애가 물어 뜯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툭툭 치고 가. 아니, 씨. 저건 뭐예요? 밟아볼까? 아무것도 아니고? 기름이 굳은 건가? 확실히 약간 좀 공장 같은 느낌이 들어. 주변 환경을 보면은. 다리가 무너져 있네, 지금 보니까. 스피커 찢어지겠다고? 내 알바야! 내 캐릭터가 죽게 생겼는데! 목숨의 위협을 받았는데 이런 비명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 죄송합니다. 소리 안 지를게요. 이라고 해도 저런 급박한 상황이면은 비명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고! 저 다리가 정체가 뭘까요? 저기 건너가면 뭐 있나? 해안고속도로 종착점? 여기가 해안고속도로랑 이어지나봐요. 어, 날씨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체온도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좀 빨리 뛰어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일단은. 아! 여기 차가 있네요. 좋습니다. 좀 한 2시간 정도만 잘까? 날씨가 괜찮아졌네요. 자동차 배터리는 탄피 만들 때 씁니다. 이걸 분해하면 철판을 얻을 수 있고요. 철판을 가지고 탄피를 만들 수 있어요. 분해하는데 시간 얼마나 들어? 30분. 납조가 6개. 철판 조각이 1.5kg로 바뀌었습니다. 15kg가 1.5kg로.
써있죠. 총알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어! 공장이다! 봐봐, 딱 봐도 공장이네. 마을같이 생기진 않았고. 그 모래공장같이 생겼네요. 아! 부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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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애들 온다, 야, 애들 온다. 못 지나간다. 어, 뭐야, 이거 문이 안 열려! 오케이, 한 마리 컷. 이 아래쪽에 HP 뭐야, 이거? 늑대들 HP? 어그로인가? 저 게이지가 다 달면은 어그로가 풀리는 거고. 통조림 공장? 근데 여기가 캔 공장이면 총알을 만드는 곳이 아닌가? 건물 주변이기도 하고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야! 여기 총알 무조건 만들 수 있어! 이거 나오면 말 다 했어요,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총알 만들 수 있는 거 지금 여건 다 만들어주고 있잖아. 탄피 나와, 그루터기 제조제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정원이 통조림이 왜 여기 숨겨져 있죠? 누군가 혼자 숨어서 이거 먹으려고 했다가 죽었나보다.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일단 이 건물도 좀 봅시다. 아 근데 건물들이 뭐 딱히 메가리가 없는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물도 아니고 다 개방돼 있어. 도대체 탄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뭐 찾다 보면 나오겠지. 여유롭게 봅시다. 아직 볼 거 많아요. A few inches later. 와 이렇게 커다란 공장에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여기도 봤고 저기도 봤고. 어? 저기 안 봤나? 여기 가려고 했는데 길이 끊어져 있어서 못 갔다. 어떡하지?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기긴 했는데. 아니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저기 올라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요. 건물 통로로?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길이 있네? 아 근데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이 여기밖에 없는데? 올라가고 싶당. 올라간다. 어? 저 가방이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올라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 저기에는 계단이 있거든? 이 여기를 이렇게 넘어와서 계단을 내려가야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라는 거잖아. 여기로 가면 뭐가 길이 있다는 얘기잖아. 아, 컨테이너에 길이 있어.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여기 길이 이어져 있거든요, 여기가? 근데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 저 여기까지는 길을 발견을 했어. 근데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냐고. 올라가게 줘! 아니 이게 뭐 전기가 필요한 구간이면은 주변에 전기가 들어올 만한 기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좀 오로라가 뜨면은 갈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유추라도 되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 컨테이너로 이어져 있는데 왜 이 컨테이너는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없는가? 만들다 마셨어요. 우리가 상자를 옮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네, 이거 훈수 좀 받을게요. 다른 건물을 들어가면 로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로프가 있다고? 반대쪽 공장에 로프가 있어요? 파란색 로프? 뭔 소리 난가? 난 왜 훈수를 받아도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파란색 로프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 로프 바로 찾아서! 무게를 초과해 오를 수 없습니다. 이런 She's gone! Out of my life! 아, 철판, 이 새끼. 다 내려놔, 일단. 철판 여기다 두고 갈게. 오! 올라왔어. 자, 드디어 여정의 시작인가? 여기가 어디요? 오, 마침 딱 물이 필요했는데? 기술자의 수첩. 읽어볼까? 늑대들이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와, 피로 물들어있네요. 늑대들보다 높은 위치를 점하기 위해 통로를 높게 만들었으나 늑대들이 떠나질 않습니다. 식량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통조림 작업점에 가서 뭔가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지만 이 나락에서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당신이 빨리 오는 곳입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여기에 이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여기는 늑대들 때문에 다 죽어버렸나봐. 늑대를 사냥할 수가 없어서. 난 방금 개떼로 와도 다 잡았는데. 그래서 통조림 공장에서 얘네들을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찾다가 총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아이씨 뭐 있는 게 없어. 자 뭐야 배 타고 배로 내려가야 돼?
아, 여기로도 내려갈 수 있게 생겼는데요? 배가 맞을까? 이 건물이 맞을까? 너무 궁금해. 여기부터 가보자. 맞다. 아무 생각 없이 내려왔어. 아... 와... 살려주세요. 와, 내가 흥분해가지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려서. 와... 이렇게 멍청할 수가. 문 열기. 오, 불 피울 수 있는 곳. 도서관에서 졸고 있었는데 덕분에 공부할 수 있게 됐네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뭐야, 여긴 마린 성광탄이. 아, 이 뒤쪽에. 오, 잠시만요. 애들 오는 소리 들려요. 잠깐만요. 와, 애들 목숨 질기네. 쟤 저기서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거 봐. 아, 저 간사한 녀석. 아직도 어그로가 안 풀렸어? 그냥 가자. 어? 뭐야 이거? 안 올라가죠, 얘. 올라가. 쟤 다리에 문제 있냐, 너? 안 올라가죠? 로프를 잡으라고? 오? 이 정도면 거의 공중부양 수준인데? 근데 이걸 못 올라온다고? 어, 탄비 떨어졌다. 저기 아래쪽에. 안 오나? 그냥 가자. 어? 아니야, 나 고기 파밍할래. 나 배고파가지고. 아니, 좀 가려면 빨리빨리 가든가 오든가. 내가 위에 있어서 그래? 아니, 소리만 내지 말고 왜 이렇게 쫄아있어. 어디가? 와, 도망가는 속도 보소? 이거 가죽 한번 뜯어볼게요. 네, 너무 궁금해요. 종류가 다른 가죽일까. 신선한 늑대 가죽. 똑같네. 올라가려면 이 고기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먹고 가겠습니다. 로프 뒤쪽으로 가면은 불 붙이는 곳 있는데. 아, 이게 바로 옆에 철판이 있잖아. 뭐하러 거기까지 가. 귀찮게. 삼나무, 석탄, 전나무, 해수한 나무. 11시간. 어? 뭐야? 아!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우, 9시간짜리 불이 그냥 날아가 버렸네. 아이고, 아까워라. 불이 꺼질 리가 없는데 갑자기 꺼져가지고 개당황했네. 여기에서 불 피울걸. 장작들이 여기에서 불 피우라고 할 때 그냥 불 피울걸. 내가 왜 그랬을까. 어디까지나 제가 열심히 물을 끓이고 고기를 구웠던 것은 다 가지고 가려는 게 아니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냥 쟁여두는 겁니다. 철판도 나중에 필요할 것 같으니까 조금만 가져가자. 딱 무게 맞을 정도만. 좋아요, 올라갑시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무야호! 어? 오, 깜짝이야, 뭐야? 헉! 아, 대박. 어, 나 이런 시체 처음 봐요! 둘이 얼어 죽었어! 근데 거지야. 거지 커플. 아, 여기 장식인 줄 알았던 그 건물이었구나. 여기로 들어왔네. 자, 대충 다 둘러봤고, 이제 그러면은 여기로,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 올라왔죠? 어? 어? 맞지 않았어? 아니, 정확히 헤드샷을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안 죽었네? 새끼들아. 아, 여기 이렇게 길이 있네. 기가 막힌다, 설계. 그죠? 야, 길이 이렇게 이어져 있네. 대단하다, 대단해. 아, 뭐여, 이게. 여기서 이렇게 건너는 거 맞아? 개불안한데? 이거 이렇게 건너는 게 맞다고? 어! 으아! 무서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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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여기에서 이렇게. 이건 뭐지? 플라스틱 용기 조사하기. 이게 뭐야, 이게? What have we here?
아 뭐야 그냥 상자였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이야. 내가 아까 발견했던 장소. 홍지 빠지게 도망가는 거야? 시원한 녀석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고. 황인가요? 야, 이제 총알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코앞입니다. 황까지 줬으면 말 다 했지,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고. 쏘다. 가방도 뒤져보고. 그래 놀라봐. 이쪽은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어. 자, 건너편으로 왔습니다. 새 장소 발견. 통조림 공장 구두. 여기서 뛰어내려도 괜찮을까? 아니야, 여기 다시 못 올라올 것 같아. 나중에 볼 일을 다 마치고 오겠습니다. 자, 들어왔다. 불 붙일 수 있는 곳. 키패드? 뭐야? 어? 이름 지워짐. 저 오래된 송신탑은 날씨 전송용입니다. 하지만 절반은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여름에 산사태가 일어난 이후 도로로 나갈 수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습니다. 어떤 말로는 남은 길은 오직 산 반대편에 있는 신비로운 호수인가 뭔가 하는 주립공원과 해안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골짜기뿐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어쩔 셈인지 모르겠습니다. 장비를 확인할 수 없게 되면 이곳의 모든 자동화 기능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타워 업체의 기술자가 한 명이 섬 어디에선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동안 작업장 문 암호를 복사해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 잠시만요. 그러면 저 타워를 다시 가야 돼요? 다른 맵을 통해서 저 타워를 간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하고 다시 오라고? 저거 말하는 거야? 아니면 저거 말하는 거야? 아니면 어휴... 모르겠다.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여러분 더 웃긴 게 뭐냐면 이거 비밀번호를 제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누르면 얘가 알아서 눌러. 이거 봐, 나 한 번밖에 안 눌렀는데 얘가 그냥 알아서 누르잖아.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완벽하게 알아야 열리는 거야 이게. 다시 돌아가야겠네요 그러면. 아 젠장.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꼭 와서 총알을 만들어주겠어. 조금만 기다리라고. 자, 저기를 가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일단 여기는 제가 다 둘러봤는데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갈 겁니다. 다리다. 기나긴 다리.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 올라갈 수가 있을까? 다른 맵을 통해서 가야 된다고 하던데. 자, 다리 건너러 왔어요. 아니, 여기 너무 허허벌판 아니에요? 어? 저기 집이 있다.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거처를 잡아야겠군요. 지금 뭐하는 거지? 부두가야? 통조림 공장 직원 거주지. 아 직원들 거주지구나 여기가. 거주지 상태가 노동 착취당했나?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저기도 갈 수 있게 생겼네? 저기 한번 가볼까요? 어차피 최종 목적지는 저기니까 이것저것 좀 들러봅시다. 일단 흰색 부분을 밟으면서 가볼게요. 저거 등대 같은데 뭐 번개 맞았어? 번개 맞아도 저렇게는 안 무너질 것 같은데. 멀리서 봤을 때도 좀 정상적인 등대는 아니겠다 싶었는데. 와 저렇게 개박살이 나있을 줄이야. 저 운석 맞은 금인데? 근데 의외로 가봤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놀랍게도 막 1층은 들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덜렁다크 특성상 건물이 무너져 있으면은 다 안 들어가지거든요. 무너진 등대. 오 들어가지네? 오 육구! 육구 스토브 찾았다. 여기 침대도 있었네 이거. 올라가볼까? 어 뭔가 느낌 되게 이상해. 기묘해라. 더 올라갈 수 있어? 3층까지 올라가지네? 대박 대박 대박. 어? 4층까지도 올라가줘요.
오명탄? 근데 유감 이미 갖고 있죠? 또 세 발이나. 성광탄은 제가 일부러 탄을 많이 안 들고 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거든요. 0.05kg. 다른 탄들이 0.01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면은 다섯 배나 무거운 거야. 이게 쌓이면 꽤 무겁거든. 와, 진짜 허허 벌판이네. 하다 누워! 생각보다 그렇게 넓진 않네. 지금 저희가 해야 하는 그 목표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잖아요. 탄약을 만들 수 있는 창고 문을 열어라.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또 흐지부지해져서 까먹기 전에 빡세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찾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저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 아, 덜렁다크 고인물들이 좀 나 길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상태로 갈 수 있을라나. 언덕 위로 올라갈 만한 장소가 안 보이는데. 동굴 같은 거 없나? 동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동굴? 밧줄도 없는 거 같고. 저게 왜 어떻게 간담? 레이테어. 여기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자, 올라가 볼게요. 숨겨진 산길. 이게 어딜 봐서 산길이야? 숨겨진 거는 일단 알겠어. 이게 어딜 봐서 산길이냐고. 사기꾼아.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 길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여기로 갈 수 있는 건가? 제발 길이 있기를. 오, 길이 있어, 있기는. 약간 길 같지 않은 길인데, 여기가 올라가는 길이면 정말 좋겠다. 한 번에 찾은 거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야, 맞는 것 같아. 이 언덕 자체를 이쪽 방향에서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땅? 여기에서는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 또 난리 친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숨겨진 산길을 통해서만 여기로 올 수 있는 건데 길이 굉장히 수상하게 생겼어요. 뭐가 있는 것 같아. 뭐야 이게, 사람의 흔적이 있어. 뭐야, 여기가 길의 끝이에요? 설마? 진짜 이게 끝이야? 나 여기 왜 온 거야 그러면? 이런 데가 길이 아닐까? 제발 길이라고 해줘. 누가 봐도 길이 아니야. 무서워, 살려주세요. 떨어지면 다리 아작나요. 아니 진짜 뭐 올라갈 수 있는 길 없어? 아 진짜 겁나 알려드리고 싶다.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럼 그것만 알려줘요. 제가 지금 이 길로 왔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이고 의미 없다. 없어요 의미가? 의미가 1도 없어? 이거 길 아니야 이거? 뭐야? 여기 길 있네! 길 아니네! 뭐야 이게 뭐야, 길인 줄 알았네! 날 낙다니. 아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아, 개감. 아, 진짜 다른 맵을 통해서 와야 되나? 여기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건가? 어딘가 밧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밧줄이 안 보여. 어떤 말로는 남은 길은 오직 산 반대편에 있는 신비로운 호수인가 뭔가 하는 주립공원과 해안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골짜기뿐. 지금이라도 돌아갈까요? 돌아가자. 엄청 돌아서 가야 되잖아, 그러면. 쉽게 쉽게 가고 싶은데. 우리 고인물분들 이거 하나만 가르쳐주세요. 제가 다른 맵으로 뺑뺑 돌아서 정석길로 가는 거 말고 다른 길이 있나요? 돌아서 저 위로 간 다음에 로프를 깔면은 쇼컷이 만들어진다고? 아 어쨌든 그럼 무조건 돌아서 가야 되는 거네. 저게 쇼컷인가 보지? 저기에 밧줄 설치할 수 있는 바위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엔 돌아서 가야 되는 거네. 가자. 자, 일단은 여기로 다시 돌아왔고요. 돌아온 김에 폴라로이드 위치까지 가서 지도 작성하고 가겠습니다. 간파 송신탑. 자, 명소 위치입니다. 여기가 여기에서 이제 지도를 그리면 되는데 지금 어두워서 안 되니까요. 날이 밝을 때까지 자줍시다. 아니 야 실화야? 아 되나 이거? 된다. 안개 껴서 안 그려질 줄 알았는데 되네. 맞아. 이제 여기 찍었으니까 아까 왔던 맵으로 다시 돌아가도 되는데 아 모르겠어요. 지금 좀 고민입니다. 창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러 지금 당장 가야 되는지 아니면 발길 닿는 대로 가야 되는지. 이쪽에 길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여기 마운틴 타운으로. 저희가 이쯤이에요. 폭포가 보이죠? 자, 지금 저희가 해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를 가든가 다시 돌아가서 창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러 가든가 셋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여길 가고 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쪽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뭐가 있을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장소가. Later. 아니 이게 길이 어디지? 아 이동굴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야 됐었던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이 폭포 주변에도 동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해장소가 이게 안 돼. 폭포! 어 여기 있다. 아니 왜 폭포 주변에는 동굴이 표시가 안 되는 거야 이 쓰레기 같은 게임. 표시해볼까? 동굴이 표시가 되나? 아 이제 표시가 되네. 와 언젠 각각 게임이라면서요. 내가 똥겜 똥겜 하면서 계속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각 게임인 거지. 올라왔다. 습지 산등성이.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요 올라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동굴에서 나와서 바로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있는데.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싶냐고요? 조회수 안 나올 때까지? 아 뭐 원하지 않으시면 안 찍을게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니까 찍는 거지. 여기가 어디냐? 마운틴 타운이다.